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후회 없는 삶, 이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런 능력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지금 내 앞에 어떤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후회 없는 삶, 그리고 지혜로운 삶,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것을 세상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아는 것이 굉장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이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또 어떤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큰 대가를 치르게 되고 망하게 되거나, 회사이면 나라도 마찬가지, 나라나 이런 그 회사는 망하게 되고, 또 이런 걸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되고 쓰라린 그런 후회와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지금부터 43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노아라는 사람이 살고 있을 때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면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할 거니까 구원의 길을 찾아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와 있다, 지금 홍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종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도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고 계속 육신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만을 추구하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들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한 것 때문에 홍수 심판에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데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그랬죠. 여기 보면 노아가 방주를 지어놓고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이제 곧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한다고 방주 안에 들어가라고 하는데도 그 방주에 들어가는 걸 보면서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 지금 이르렀다는 것을 모르고 시대를 분별하지 못함으로 여러분 어때요? 그냥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세상 쾌락 이런 걸 쫓다가 어떻게 돼요? 다 멸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려져 있을 때, 북쪽을 이스라엘, 남쪽을 유다라고 했는데 북이스라엘의 엘리사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가 활동을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엘리사의 사환으로, 종으로 게하시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자기의 그 주인인 엘리사 선지자가 행하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많이 보았고 또 예언하는 그런 일들,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이스라엘 옆에 있는 아람이란 나라의 국방부 장관인 나만이 문둥병이 걸렸는데 고치지 못해가지고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병을 고치기 왔습니다. 그리고 찾아온 그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너는 요단강에 가서 네 몸을 일곱 번 잠그라, 그러면은 네가 깨끗이 나음을 얻으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정말 문둥병이 깨끗이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 사람이 말 열필에다가 마차에다 금은 보화와 진귀한 그런 것들을 많이 싣고 왔는데 병고침 받았으니까 어때야 돼?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것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와서 이제 주고 가겠다고 하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내가 병고치고 돈 받아 먹었다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니까 그거를 거절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당신은 하나님을 섬기기만 하라. 그런데 이 엘리사 선지자의 종인 게하시가
재물에 대한 욕심, 이런 어떤 그때 좋은 옷을 그 가지고 그대로 가는 것에 대한 이런 욕심 때문에 선지자 모르게 뒤에 쫓아가지고 거짓말을 해서 그 나아만 장군에게 가지고 있던 은과 옷과 이런 것을 몰래 취하고 돌아왔어요. 그때 이제 이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 선지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비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네, 26절 다시 보여주세요. 네, 여기 이제 보면은 지금 엘리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수레에서 내려가지고 그 사람이 가서 한 사람이 내려서 이렇게 할 때 내 마음에 이미 성령께서 그걸 가르쳐 주셨다. 지금이 이렇게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니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여러분 어떻게 돼?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고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이 나라에 가까이 오고 있는데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개인의 영달과 부귀영화 이런 것만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만에게 있던 문둥병이 이 게하시에게 들고 그 후손에게까지 이제 그 문둥병이 전해지는 유전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왜?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업하는 사람들도 시대를 분별을 잘해야 되겠죠. 제가 보면 어떤 때는 너무 답답한 그런 경우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맞지 않는 사업을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 예,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공하지 못하죠. 지금 다가오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모르고 전혀 시대와 동떨어진 그런 어떤 사업을 구상해봐요.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성공할 수 없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지만은 우리 교회는 옛날에 이렇게 했어 하면서 몇십 년 전에 그런 예배 방식, 찬송 이런 어떤 그 모임 형태나 이런 것들을 계속 고집하면서 만약에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이렇게 간다면 그 교회는 쇠퇴하고 마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그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지만은 복음을 문화라는 그런 옷을 입혀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전해야 되는데 너무 과거의 전통과 어떤 것을 고집하면은 교회가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국가도 마찬가지. 대통령이나 국가의 그런 지도자들이 지금 현재 시대 그리고 미래를 진단하고 어떻게 어디에다가 이런 어떤 우리 나라의 성장 동력을 찾아서 계속 나라를 발전시킬 것인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런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그런 나라는 발전할 수 없죠.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모토로라라고 하는 유명한 휴대폰을 만들었던 세계적인 회사를 알 겁니다. 그 회사가 여러분은 어때요? 지금은 완전히 망했어요. 왜 그러게 됩니까?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세계적인 유수한 회사가 망하게 됐어요. 여러분 소니라고 하는 회사 알죠?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여행 가면은 얼마나 소니 제품을 사고 좋아들 했습니까? 또 우리나라에서도 뭐 우리가 카세트나 전자제품 소니 안 써본 사람은 나이 드신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이런 세계적인 전자회사가 여러분 어때요? 지금은 완전히 도태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부흥하던 서구의 교회들이 왜 지금은 텅텅 비어있고 그리고 나이 드신 그런 어르신들만 몇십 명씩 모이는 이런 교회가 돼요. 시대의 변화를 그거를
분별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교회가 쇠퇴하는 겁니다. 국가도 마찬가지. 예전에 필리핀이나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 얼마나 여러분 잘 사는 나라들이었습니까?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다가올 시대를 준비하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처하고 후진국으로 여러분 처지고 말았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나라의 기업 가운데 삼성을 여러분 세계에서 초인류 기업이라고 그러잖아요. 삼성도 여러 번 위기가 있었는데 특히 이제 이병철 회장이 돌아가시고 이건희 씨가 회장이 됐는데 굉장한 어떤 그런 회사의 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건희 회장이 1993년도에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 가서 이 프랑크푸르트 선언이라는 걸 했어요. 그때 이 시대가 지금 이런 형태로 갖고는 이 회사가 존재할 수 없겠구나, 앞으로 이 회사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없겠구나 한 걸 깨닫고 변화와 혁신을 위한 엄청난 결단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마누라와 자식 외에는 다 바꾸라. 자기 회사의 임원들의 그런 말을, 마누라와 자식 외에는 전부 다 바꾸라고. 그것은 뭡니까? 아주 혁신적인 그런 변화와 이런 어떤 것을 하지 않고는 시대를 보니까 이 회사가 살아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신경영을 선포하고 시대를 분별하고 다가올 시대를 준비하여 변화와 혁신의 몸부림을 쳐서 여러분 어때요? 오늘날 삼성이 세계 반도체 분야에서 최고의 초인류 기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는 해안을 가지고 우리의 미래,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 그리고 우리 사업의 미래, 교회의 미래, 국가의 미래를 잘 여러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어떤 시대인지 분별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영적인 기상도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책망을 했어요. 당시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그게 뭐냐면 유대 나라의 이스라엘의 서쪽은 뭐냐면 지중해가 있어요. 지중해에서 바람이 불면 비가 올라나 보다, 소나기가 올라나 보다, 이렇게 금방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남풍이 불어오면 그들의 남쪽에는 아라비아 사막이 있는데 아라비아 사막에서 바람이 불면 날이 굉장히 덥겠구나, 이렇게 이 사람들은 천지의 기상을 분별하고 비가 올 것을 대비해 준비하고 더울 때를 피할 것을 어떻게 준비하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 이 사람들이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수 있었지만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인 능력이 없어서 주님이 이 사람들을 책망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4차 산업의 혁명 시대다, 인공지능의 시대다, 그리고 또 지식과 정보화의 시대, 테크노피아 시대, 생명공학의 시대,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시대, 뿐만 아니라 건강 바이오 산업이 주도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우주 항공 산업이 주도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시대의 세상에서 올바른 시대를 분별하는 그런 정말 올바른 판단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영적으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분별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수 있었지만 영적인 기상도를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대를 정말 4차 산업의 혁명 시대, 인공지능 시대, 우주항공 산업의 시대, 이런 신재생 에너지, 테크노피아 시대, 이런 시대 등등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영적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되고, 앞으로 큰 낭패를 당하게 되고,
멸망을 당하고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분별하는 그런 육신의 눈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만 정말 우리 살고 있는 시대, 다가올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영적으로 분별하면 어떤 시대입니까?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지금 보면은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 편지를 보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말세에는 이런 일들이 있으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대요. 돈을 사랑하고 PR, 자기 PR 시대,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얼마나 요즘 댓글을 가지고 달아가지고 막 얼마나 인터넷 이런 데 많이 비방합니다. 부모를 어떻게 합니까? 존경합니까? 이 시대에 보면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이게 전부 다 어떤 거예요? 말세의 징조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냐? 영적으로 말세예요. 말세. 세상 주님이 그랬잖아요. 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지금 그런 징조들이 쫙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자녀들이 부모들에 대한 존경심, 또 여러분 어떻게 이 시대에 어떤 그런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돈을 최고로 사랑하지요. 그리고 교만하지요. 자랑하지요. 그리고 서로 비방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얼마나 죄악된 삶을 사는지 몰라요. 자,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또 4절요.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보십시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말세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 했던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영적으로 어떤 시대냐? 바로 마지막 때 말세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 지금 이 인공지능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 이것만 알아가지고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성경으로 보면 미혹의 시대예요. 예수님께 어느 날 제자들이 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주님의 임하심과 주님이 다시 오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많은 사람이 와서 내 이름으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너희를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되리라고.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미혹의 시대라고. 지금 여러분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제일임의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 보낸 이 시대에 이기는 자다, 내가 참 목자다, 나는 하나님 보낸 보혜사다 이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있는지. 그런 이제 대표적인 사람으로 신천지 이만희나 이런 사람들, 정명석이 전에 박태선이, 문선명이, 우리나라에 여러분 어때? 내가 제일임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40명이 넘어요 지금.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많은 사람을 미혹한,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이, 이단에 빠진 사람이 200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런 영적으로 보면은 미혹의 시대, 또 그리고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혼돈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WCC라고 해서 세계교회협의회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세계교회협의회가 뭘 하냐? 교회들끼리 모여서 협의를 해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기고 진리를 바르게 선포하자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이 세계교회협의회는 2013년도에 부산의 백스코에서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세계 종교 통합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통합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독교는 그러잖아요. 구원은 누구로만 받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죄인된 인간이 죄사함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기독교, 불교, 유교, 이슬람교, 힌두교 모든 이런 세상에 있는 종교들이 통합이 되고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기독교처럼 예수 외에는 구원 길이 없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 세계 종교를 통합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이론이 뭐냐면 종교다원주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 서울을 목포에서 서울을 갈 때 기차로만 가는 게 아니라 버스로도 가고 자가용으로 가도 비행기로도 가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듯이 천국 가는 길도 꼭 기독교를 통해서만 가는 게 아니라 불교를 통해서, 유교를 통해서, 천주교를 통해서, 이슬람을, 힌두교를 통해서 모든 종교를 통해서 다 갈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의 길이 있다. 이렇게 해서 가르치는 게 뭐냐면 종교다원주의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많은 교회와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현혹돼가지고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살고 있는 시대가 영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여러분 주님의 오심이 가까운 말세가 가까운 때요. 미혹의 시대이며 혼돈의 시대임. 그리고 많은 신자와 교회들이 주님을 버리고 배교하는 배교의 시대입니다.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따라 빠져서 마귀의 감은 이설에 속아가지고 많은 신자들이 이 교회를 주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점점 더 신앙생활이 어렵고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은 국가인권위원회나 이런 데서는 거의 지금 지방조례 이런 데서는 합법화를 하고 있는 수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거스리는 성경에 보면 양성평등입니다. 남녀가 평등한 거예요. 근데 성평등,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건 뭐냐면 이 성평등이라는 건 남녀 간의 성만이 아니라 50여 개가 넘는 모든 성을 다 평등하다고 하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어기는. 그리고 차별금지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 어떻게 하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번 21대 국회 9월 달에 차별금지법을 지금 상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뭐냐? 우리가 지금 신천지가 이단인데 신천지는 이단이다, 사입이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때요? 신천지가 고발을 하면은 제가 벌금을 내든지 감옥에 가든지 아니면 우리가 구원은 오직 기독교에만 있고 불교에나 유교에나 이슬람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다른 종교를 차별했다고 해서 고발을 하면 제가 벌금을 내든지 징역형을 받든지 이런 게 뭐냐면 차별금지법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런 것을 만들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전하기가 어렵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지 못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시대가 영적으로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전도하기도 어렵고 신앙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남자 두 사람이 혹은 여자 두 사람이 자기들이 부부라고 해가지고 저한테 와서 동성 결혼을 하겠다고 중매를 아니 주례를 해주라고요. 그럼 제가 있잖아요. 주례 못한다 나는. 그러면 어때요? 고발하면은 제가 가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차별금지법이라는 무서운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것이 우리 눈앞에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영적으로 이 시대를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아들이나 딸이 똑같은 남자를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이 제 아내라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똑같은 여성인데 딸이
또 다른 여자를 데려가서 이 사람이 제 남편이라고 여러분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무서운 시대가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 시대를 잘 분별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적그리스도와 666의 출현 대환란이 굉장히 임박한 시대입니다. 마지막에 보면은 세계 정부라는 것이 탄생하고 한 독재자가 나타나서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인데 그 세계를 통치하는 수단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666이라고 하는 그런 칩을 받게 하고 표를 받게 하고 그것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이런 방법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된다고 성경에 2000년 전에 예언해 놨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우리가 물물 교환에서부터 시작해서 전 이 화폐 제도가 바뀌었죠. 예, 그리고 점점 이게 지금 어떤 시대가 됐습니까? 현금이 필요 없는 시대로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카드도 필요 없고 이미 그런 것이 개발이 돼 있어요. 우리 손이나 이마에다 표를 받아가지고 현금을 가지고 다닐 신용카드를 또 신분증을 가지고 다닐 필요도 없고 이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바로 지금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그리고 대환란이 매우 임박한 그런 시대라는 것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주 임박한 시대입니다. 자,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네, 24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24장 5장은 예수님이 오실 때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징조가 있을지를 말씀해 주신 건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랬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무궁화가 우리나라를 상징하잖아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면서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로 아나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처럼 이렇게 무성하게 되면은 이때 너희도 이와 같이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예수님이 곧 재림이 가까운 때인 줄 알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런 나라인데 그들이 멸망을 해가지고 전 세계에 1900년 이상 나라가 없이 디아스포라가 돼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방황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1948년 5월 14일 날 여러분 전 세계에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흩어져 방황하던 그들이 고토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서 나라를 세우고 독립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금 이제 70년 우리나라하고 비슷하죠. 우리나라도 일본의 식민지 가운데 있다가 1945년에 독립을 했네. 지금 70년 넘는 시간 동안에 계속 가지가 내고 그 잎사귀가 무성해가지고 이스라엘은 여러분 세계에서 그 어떤 나라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나라로 지금 성장 발전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을 보고는 너희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온 줄 알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영적으로 볼 때 마지막 때입니다. 대환란과 적그리스도 출현이 가깝고 그리고 미혹의 시대이며 혼란의 시대이며 그리고 신앙생활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배교의 시대이며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런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를 세상적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우리가 이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이 시대를 분별했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확실하게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려고 할 때 구원의 길이 딱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지어놓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물로 심판한 것이 아니라 불로 심판한다고 했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불로 세상을 심판합니다. 근데 그 심판할 때 멸망을 당하냐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4300년 전에는 방주 안에 들어가는 거죠. 지금 구원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기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등지고 내 마음대로 살던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시고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삶에 부활해 하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고 주님 안에 거하면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여러분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여기 여러분 가운데 아직 나는 예수 믿고 받았지만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부모님, 자녀들, 남편이나 형제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여러분 그분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함께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노아가 여러분 보십시오. 그 홍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할 때 자신만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자기 아내를 방주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세 명의 아들과 세 명의 자부들을 다 방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서 함께 이 구원의 은총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영원한 지옥에 가서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지금 구원의 문이 닫힐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맘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을, 예수 믿는 걸 미루지 마시고 오늘 이 자리에 초청받아 오신 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함께 구원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시간이 없어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몰라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시대를 영적으로 분별했다면 우리는 아니라고 나태한 삶을 살지 말고 이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며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네, 로마서 13장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기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여러분 지금 이 시기를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이 시기를 알고 있습니까? 지금은 뭐예요? 자다가 여러분 깰 때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고 밤이 깊고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웠고 주님 오실 날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더욱 깨어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자다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하고 지금도 아니라고 나태한 가운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모르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자다가 깰 때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왜 그러냐, 이 마지막 때는요 너무나 미혹이 많고 시험도 많고
유혹도 많고 환난도 많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시험 들게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미혹을 당하게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유혹이 올 때 못 이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환난이 올 때 못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이기려면 여러분 어떻게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영적으로 분별했다면은 다가올 미래를 환난의 때를 대비해서 열심히 우리가 저축을 해야 돼요. 뭘 저축해? 한번 따라서 믿음을 저축해야 합니다. 두 번, 말씀을 저축해야 됩니다. 기도를 저축해야 합니다. 영력을 저축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근데 애굽에 풍년이 들었을 때 앞으로 흉년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어떻게 돼요? 각 성마다 창고를 많이 쳐가지고 그 풍년 들었을 때 양식을 많이 저축을 해놔요. 그러니까 그 땅에 흉년이 왔을 때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그 양식을 많이 저축을 해놨기 때문에 멸망치 않고 다 구원을 받았어요. 만약에 그때 풍년이 들었을 때 그 흉년의 때를 대비해서 양식을 저축해 놓지 않았으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다 멸망하고 말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앞으로 어떤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고요? 곧 눈앞에 대환란의 엄청난 무서운 시대, 시험의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신앙생활하기 좋을 때 이때 열심히 여러분 어떻게 믿음을 저축하고 말씀을 저축하고 기도를 저축하고 영력을 저축해 놔야 환난의 때, 시험의 때, 고난의 때 여러분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여러분 믿음을 저축하지 않고 영력을 저축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에게 시험의 때, 환난의 때가 오면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편안할 때 어떻게 해요? 열심히 믿음 생활을 믿음을 저축해 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 절하라고 합니다.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는다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저축해 놨기 때문에 어때요?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어요. 그 시험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편안할 때도 하루에 세 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 기도했어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이런 시험이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왔어도 기도를 저축해놨기 때문에 이런 모든 시험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엘리사라고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도 그 시대 이세벨과 아합이라고는 이런 악한 그 왕과 왕비 때문에 엄청난 박해를 받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돼요? 이런 시험이 오기 전에 영력을 저축해 나가지고 그 모든 환난과 시험을 이긴 거예요. 시편 1편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이런 환난이 오건 기근이 오건 이런 거 와도 두렵지 않고 이렇게 한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음을 저축하고 말씀을 저축해 놓고 기도를 저축하고 영력을 저축해 놓으면은 나의 신앙생활, 내 인생과 삶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걸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없다고, 편안하다고, 시련이 없다고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 하던 사람 있잖아요. 갑자기 자기 인생에, 자기 가정에, 자신의 신앙에 어려움이 오면요,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오면요, 낙심하고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아무런 문제나 어려움이 없어도 깨어서 기도하고 믿음을 저축하고 말씀을 저축하고 기도를 저축하고 영력을 저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정확히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 지금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내가 진짜 구원받았는 거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안 됩니다.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예수님 오시면 정말 나는 주님 만날 수 있는가? 그리고 아니라고 나태한 신앙생활을 깨워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그 환난과 시험의 때를 지금 다가오고 있으니까 그걸 열심히 지금 저축을 해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 부끄러움이 만날 수 있도록 신부단장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했냐? 세상은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지만 예수님은 신부인 예수를 믿는 사람을, 예수님이 신랑이 우리는 신부인데 우리를 데리러 온다고.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데려가기 위해서 오는데, 우리가 이 혼인잔치, 이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려면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여러분 잘 해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게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신랑으로 오실 때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 보면 열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요.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데, 신랑이 올 때 신랑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슬기 있는 자들은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미련한 자들은 등에다 기름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니까 그때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데, 아, 이 미련한 처녀들이 보니까 어떻게 돼요? 등에 기름이 다 떨어져가지고 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슬기 있는 자들이 가서 너희의 기름을 나눠달라고 하니까, 너희에게 나눠주다 보면은 너희와 우리가 다 쓰기에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사주거라. 그니 신랑이 와버렸어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만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히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이 혼인잔치에 못 들어갔다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만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거를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등불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냥 교회만 다녀가지고 안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깨어서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의의 세마포를 입고, 그리고 정결한 처녀로 준비되어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의 신앙의 등불, 다시 말해서 성령의 기름 다 떨어진 것도 모르고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잠만 자고 있는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갖고는 여러분 절대 주님 못 만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려면은 여러분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의 오심이 얼마나 가까운데, 만약에 오늘 밤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시한부 종말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주님이 뭐 몇 년 몇 월 몇 년, 이건 다 어리석은 짓. 주님은 언제 그날과 그 시를 모른다고 했잖아요. 오실지.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이 어린 양의 혼잔치 들어가요. 지금이 얼마나 그런 주님의 오심이 가까운 때인지 몰라요. 한 가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재림 가까운 이때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영혼 구원에 힘을 써야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보라 내가 속히 올 것이라고. 그리고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주님 오실 때 상을 받는 것은 어떻게 되냐? 내가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영구원에, 이거에 따라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 주님 오실 때 여러분 상을 받고 주님 앞에 칭찬받도록 우리는 열심히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많은 사람들이, 미래학자들이, 저도 미래학자들이 쓴 그런 책을 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다가올 시대를 준비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가더라도 이 교회는 남아있을 건데 이 교회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시켜놓고 다음 세대에게 리더십을 넘기고 그러고 내가 가야 될지, 저 그런 고민을 하면서 항상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육신의 눈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는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여러분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의 오심이 가깝고 적그리스도와 대환란의 출현이 가깝고 그리고 미혹과 혼란의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확실하게 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고 구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믿음 저축, 말씀 저축, 기도 저축, 영역을 열심히 저축하고 주님 오실 때 부끄러움 없이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신부단장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고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